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. 우선 같은 학교 선후배 10명이 한 그룹으로 모이게 한 후 도미노를 쌓게 했습니다. 이때 양 팀에게 똑같이 주어진 임무는 팀원들끼리 협의해서 자신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찾아낼 것. 양 팀의 학생들이 찾아낸 말은 잘한다와 난 널 믿어. 둘 다 신뢰와 칭찬의 기운이 가득한 말이죠. 양 팀이 쌓아야 할 도미노는 3,000개. 3시간 내에 모두 쌓아서 글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. 사소한 실수에도 공든탑이 쓰러지는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도미노 쌓기. 승리는 날 믿어 팀. 그렇다면 도미노 쌓는 동안 이 팀원들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? 맞아. 저기 되게 이쁘다. 침착해. 지금 심호 하나 할 때마다 심호 한 번씩 해. 욕설은 물론 실수한 팀원을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. 중도 포기해버린 잘한다 팀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으면서 도미노 쌓기를 했을까요? 바보야. 안 끊어뜨리게 잘해야 돼. 나 잘했어. 너 한 번만 더 건드려봐. 이때 그거만 주지. 장난 같은 욕설이 오고 가고 실수한 팀원에게 도미노 조각을 집어 던지기도 하는데요. 언어가 사고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고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. 그러니까 뭐 A씨 행복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. 아 좋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될 거라는 가정을 갖고 시작을 하는 사람과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하는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 당연히 그 업무 능력에서나 아니면 뭐 학업 성취 능력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.